예,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슈입니다. 오늘은요, 오늘은 또 제 7장입니다. 7장 수업 예도 측정 9번 문제예요. 9번 문제를 또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법상, 그쵸? 어법상 맞는 거 골라내면 되는 겁니다. 이 다섯 개 중에 하나가 어법상 맞는 거예요. 네 개가 틀렸다는 얘기죠. A부터 또 바로 갑니다. A 갑니다. When I arrive at the airport tomorrow.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 무슨 뜻이에요? 자, 내일. 내일이요. 내일 내가 the airport, 공항에 도착하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선생님, 여기에 tomorrow라는 미래가 있는데 왜 동사 시제가 현재인가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같이 배웠죠, 이미 교재상에서. 어때요? 조건, 그쵸? 시간이나 혹은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고 그랬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리고 해석, 진짜 직역을 해봐도요. 자, 보십시다. When I arrive at the airport tomorrow. 내가 내일 공항에 도착하면, 할 것이면 이런 표현을 안 쓰잖아요. 그쵸? 내일 내가 공항에 도착하면, 여기도 어때요? 뭐뭐 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이건 영어나 한국어나 똑같은 그런,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내일 공항에 도착하면, 여기 문제 없어요. 내가 내일 공항에 도착하면 my full family. 그렇죠? 나의 모든 full family, full은 전체의 이런 뜻, 이런 형용사죠. 그래서 내 가족 모두들이 are waiting for me. 자, 여기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얘는 비동사 플러스 ing니까 현재 진행형이죠. 즉 해석이 어떻게 돼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내용상 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말이 됩니까? 다시 한번 가볼까요? 내가 내일 공항에 도착하면 나의 모든 가족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말이 안 되죠? 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일 것이다. 이런 의미가 돼야 되겠죠.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뒤에선 어때요? 미래 진행형이 사용돼야 되겠죠. 괜찮으십니까? 아직 지금 이 뒷부분, 이 이벤트, 이 활동은,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은 거잖아요. 그쵸? 내가 공항에 도착하면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미래 일이니까.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가 미래 진행형이니까 미래 진행형 형태가 will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ing. 이게 미래 진행형의 형태죠. 괜찮으십니까? 그럼 어때요? 요대로 그냥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즉, my whole family will be waiting for me. 이렇게 쓰시면 아, 나의 모든 가족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일 것이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얘는 틀렸어요. 여기가 지금 틀린 거죠. 그죠? 미래 진행형이 사용돼야 되는 겁니다. B 갑니다. B. They are believing in UFO. 여기도 똑같습니다. 비동사 플러스 ing니까 현재 진행형이에요. 뭐뭐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괜찮으십니까? 그럼 뭐예요? 그들은 believing in UFO. UFO에 관해서 믿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 씁니까? 그들은 UFO의 존재를 혹은 그들은 UFO를 믿는다. 그쵸? simple tense로 충분한 겁니다. 단순 시제로 충분한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그들은 UFO를 믿는다. 그들의 성향, 상태를 나타내주니까요. They 그냥 believe. 얘네들이 빠지고요. 그냥 단순 시제로 They believe in UFO. 이렇게 하시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틀렸습니다. 괜찮으십니까? 3번 갑니다. 3번. 아, C죠. C 갑니다. I have met Vicky. 그쵸? 여기 have 플러스 PP니까 완료 시제 쓰였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 완료 시제는 완료, 경험, 결과, 계속의 의미가 일반적인 단순 시제의 의미에 추가되어 있는 거라고 그랬죠.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어때요? 여기 보면은 everyday last year. 그럼 last year, 작년에 매일매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의 작년 매일매일 나는 Vicky를 만났다 이런 뜻인데, 자, 여러분들 제가 시간의 그래프를 이 위에서 좀 그려드릴게요. 시간의 그래프를 여기는 이제 현재라고 치면요. 현재라고 칩시다. 현재예요. 그럼 어때요? 얘가 지금 현재 완료가 쓰였으면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시작해서 어때요? 기간의 시제. 요런 형태가 되는 거죠. 완료 시제라는 건. 괜찮으십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I have met Vicky almost every day last year. 작년 매일매일이라는 건 기간입니까? 아니면 점입니까? 점이에요. 작년에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그죠? 매일매일. 작년 매일매일. 그죠? 기간이 아니라 점이란 얘기인 겁니다. 이 시제는. 괜찮으세요? 여기 이 시제는 기간의 시제가 아니라 점의 시제예요. 스팟의 시제예요. 괜찮으십니까? 우리 그래서 우리 배웠습니다. 이 점의 시제는 우리 완료 시제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나는 작년 거의 매일 비키를 만났다로 충분하지 만나왔다. 필요 없는 거예요.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I have met Vicky almost every day last year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냥 맞고요. I met Vicky
almost every day last year. 나는 작년에, 그쵸? 작년 매일매일, 거의 매일매일, 비키를 만났다. 라는 단순 시제로 충분한 거죠.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C도 틀렸습니다. D 갑니다, D. The teacher told입니다. 그쵸? 선생님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뭘? 선생님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뭘? 대리아절을요. 그쵸? 대리아절 갑니다. America was discovered by Columbus. 그쵸? 아메리카라는 동네가, 아메리카, 미국이라는 데가 was discovered. 수동태죠? 그쵸? 아메리카는 지가 발견하는 게 아니라 발견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아메리카는 발견되어졌대요. 누구에서? By Columbus. 콜럼버스에 의해서 발견되어졌대요. 그죠? 그래서 아메리카는 콜럼버스에 의해서 발견되어졌다! 라는 사실을. 그죠? 그리고 아메리카는 콜럼버스에 의해서 발견되어졌다! 라고 the teacher. 주어 동사. 그죠? teacher는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즉, I 오브대가, 이 미가 I 간접 목적어가 되고요. 이 대기하절 전체.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DO 직접 목적어가 되겠죠. 괜찮으십니까? 즉, 몇 형식? 4형식 문장이 되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그래서 어때요? 얘는 문제가 없네요. 정답이네요. 틀린 데가 없습니다. E 갈게요. E. E 갑니다. If you Tom, 아, if you가 아니죠. If Tom will see you. 자, 얘도 한번, 그쵸? 직역,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해봅시다. 소설을 피해야 돼요. 우리는 소설을 쓰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얘는 뭐예요? 조건, if를 사용한 조건절인 겁니다. 괜찮으세요? 또 기억하셔야죠? 제가 조건하고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뭐가 미래를 대신한다?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이거 직역을 해보면 if Tom will see you. 직역하면 뭐예요? Tom이 만약에 will see you. 너를 볼 것이라면 이런 표현 씁니까? 안 써요. 그죠? Tom이 너를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쵸? 영어도 똑같아요. 이건 영어랑 우리나라 Korean language하고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괜찮았어요. 그래서 Tom이 널 보면 현재 시제로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빠져야겠죠. 그래서 if Tom see you가 아니라 여기 3인칭 단수 현재니까 Tom이 여기 S가 추가돼야 되겠죠. 그래서 if Tom sees you. 이해되시죠? 그럼 또 다음 뒷문장 가봅니다. 그래서 if Tom will see you가 아니라 if Tom sees you he will ask you. 너는 그는 너한테 물어볼 거야. 뭘? Some questions about math. 그렇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I O고요. 감목이에요. 그리고 some questions. 그렇죠? 몇몇의 질문들. 얘가 이제 DO가 되는 거죠. 직접 목적어입니다. 뭐에 관한? About math. 수학에 관한. 수학에 관한 몇몇의 문제를 너에게 질문할 거야. 아직 질문 안 했잖아. 그러니까 will 어때요? 문제 없죠. 미래 시제. 그렇죠? 문맥상 미래 시제 사용해도 괜찮죠. 그래서 정답은 뭡니까? 이 will이 빠지고, 그렇죠? 미래가 아니고 현재 시제로 미래를 대신한다. 조건절이니까 여기 그쵸? if라는 조건절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if Tom sees you he will ask you some questions about math 이렇게 되겠죠.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E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D가 되겠죠. 예, 여러분도 혹시라도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이트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 강의 준비해 드릴 테고요. 그럼 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